사실 키스 씬이라기보다는 액션 씬이다 생각하고 그 씬을 임했었기 때문에 별다른 네. 어려움은 사실 예, 없었습니다. 네. 그리고 예, 정말 고난이도의 액션 씬 같았었어요. 그리고 이 입술을 부딪힌다기보다는 혀뿌리를 어떻게 하면 잘 뽑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예,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제가? 네. 아. 마무리 좀 하시죠. 네. 네네. 아 정말 저희는 아 물론 저도 첫 시나리오를 받고 마지막에 그 장영사와 키스 씬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개상 배우한테 허락을 받았었고요. 그리고 일단 그 씬을 찍고 난 뒤에 아 이거는 키스 씬이 아니었구나 내가 생각했던 그 입술 액션 씬이었다. 액션의 연장이었다. 그래서 뭐 최대한 어떻게 하면 좋게 보일 수 있을까 했는데 저희가 그냥 그래 형사들끼리 정말 키스란 것, 입맞춤이라는 것에 약간 서투른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뭔가 순간적으로 했을 때 나올 법한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한이가 리드를 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일단은 키스 씬이라기보다는 액션 씬이었다. 네, 저는 아무래도 이제 바깥 좀 추적하고 미행하는 그런 역할을 맡다 보니까 처음에는 치킨집 장면에 많이 안 걸려서 아, 좀 훨씬 좀 제가 좋은 역할에 걸렸구나. 왜냐면 치킨집에 한번 걸리게 되면 수도 없이 많이 찍어야 되니까 좀 안심을 좀 취하고 있다가 중반부 돼서는 너무 외로워가지고요. 촬영 없는 날도 치킨집 와가지고 기웃거리고 어떻게 좀 같이 있어 보려고 감독님께 부탁드렸던 네, 씁쓸한 기억이 있습니다.